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7월의 그 장마철에 검단 신도시 그 백이역 주변을 한번 걸으면서 아파트 공사가 얼마나 지척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신도시 그 102역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102역 사거리에서 지금 우측으로 이 공터는 그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그런 상가 시설들이 들어올 지금 부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 앞쪽에 이제 그 제일 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 좌측으로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트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제 오늘은 일요일이고 해서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 공터가 지금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공터고요. 저쪽 터널을 통해서 건너편에 터널을 통과해서 가면은 기존에 입주한 그런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되겠고요. 지금 이곳은 검단 인천 지하철 1호선 102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102역에서 그 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지금 제일 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하고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트 아파트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제일 가깝게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트 아파트는 여기는 총 13개 동에 1535세대고요. 22층에서 최고는 25층까지 올라가고 입주는 2025년도 1월달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주차는 세대당 1.35대로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198%, 건폐율은 13%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지금 건설을 하고 현대건설 외에도 이제 5개 건설 회사에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평형은 96제곱미터, 그 다음에 108제곱미터, 그리고 126제곱미터, 127제곱미터, 163제곱미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풍경세 검단 1차 아파트는 총 15개 동에 1425세대고요. 여기는 22층부터 25층까지 올라가고요. 입주는 2024년도 11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5일대, 용적률은 196%, 건폐율은 12%고요. 제일 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면적은 109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건 분양 면적이죠. 그 다음에 110제곱미터, 143제곱미터. 네, 이곳은 이쪽에는 학교 부지가 들어오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그 다음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올 그런 공공용지 부지가 되겠고요. 우측은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 여기를 간단히 살펴보면 인천 검단 신도시 디에트루 더 에듀인데요. 여기는 총 11개 동에 총 781세대고요. 20층까지 올라가고 분양은 지금 2023년도 10월 달로 지금 그렇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대방 건설에서 건설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좌우측으로는 학교 부지들이 있고요. 건너편에는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파크 아파트와 그 우측에는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 그 다음에 좌측에 크레인이 서 있는 곳이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만 이곳은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지금 배수도 잘 되고 있고 지금 계속 비가 계속 많이 내렸는데도 이곳은 그렇게 이제 물이 고였다거나 뭐 그렇게 심하게 고이고 그런 곳은 지금 제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공사장 부분도 안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이제 보이는 곳이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측에는 이제 마지막 산인데 산은 근린공원으로 이제 개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보니까 산책로 데크가 지금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또 부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이 도로는 신설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기존에 이제 저쪽 그 불로동 마전동 쪽으로 갈수 있는 그 도로가 지금 새로 신설 개설을 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금강 금단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 파크 공사 현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와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차 아파트가 서로 마주하고 있고요. 마주하고 있는 그런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터널로 보이는 것은 이 산에서부터 이제 근린 공원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도를 건너지 않고 직접 갈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좌측은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 파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서로 게이트가 서로 마주 보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곳도 이제 이쪽은 이제 작업자들이 통로를 이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여기도 왕복 2차선인가요? 왕복 2차선 정도,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바로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아파트와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쪽이 단독주택 부지죠. 그래서 연립이 들어오고 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그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도 상당히 넓죠. 여기에는 이제 연립주택과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올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이 이제 도로를 기준을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올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 부지와 근린생활 부지도 상당히 지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지금 마주 보이는 산 밑에 있는 마주 보이는 곳은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아파트와 그 우측에는 제일 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 건물이 많이 올라간 곳이 제일 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앞쪽에 이제 크레인과 건물은 지금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크레인이 많이 서 있는 곳이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아파트 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공사 현장은 안전하게 지금 모든 그 시설들이 안전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 물이 이렇게 약간씩은 고여 있지만 차량 통행과 작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물이 고인 곳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곳이 이제 바로 아까 단독주택 부지와 근린 생활 시설들이 들어올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크레인이 보이는 곳이 힐스테이트 검단 윌 카운티가 되겠고요. 좌측에는 우미린 클래스원 그리고 좀 건물이 많이 올라간 곳이 제일 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단 신도시 102역 주변의 장마철에 안전 상태 또 공사 중인 공사 진척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걷는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